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기는 굉장히 기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한의학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상을 기의 변화라고 하면 인체의 생리적 현상과 병리적 현상을 기라고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정작 기를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을 있는 데서 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얼어붙은 것처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자기 견해를 피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의사 전체 집단을 모아놓고 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거의 똑같은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기는 현대적 개념에서 뭐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과연 그것이 예전 사람들 관점, 이 기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기 때문에 초기 개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문헌학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기는 무엇이냐? 실로 말하기 어렵다. 이건 제가 느꼈던 그 사실 그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자,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또 질문이 이어지겠죠. 왜 말하기가 어렵냐? 왜 말하기가 어렵냐? 어떤 이유로서 말하기가 어려운가?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주장하는 개념이 틀릴 수가 있지만, 예전서부터 이런 말을 썼어요. 없다가 아니라 형태가 없다. 그러면 또, 왜 형태가, 어떤 이유로서 형태가 없다고 하는가? 그 입자가 극미하기 때문이다. 극미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뭐, 여기까지는 뭐,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기는 존재하지만 형체가 없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형태가, 기라고 하는 형태가 정해진 것이 마치 나무와 쇠와 토와 같다면 그것을 보고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아이고, 요거. 어려움이 있겠는가? 비록 그러나 기가 보기가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위는 뭐뭐뿐만 아니라 특히 극미의 형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쓰임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되어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서 쓰는데 어떤 장애가 없다는 거죠. 무궁하다는 거죠. 우리가 문헌을 살펴보면은 고지문헌컨대 여기 글자. 기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르니,
왜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는 게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전국 시대의 사람들이 문헌에서 기라고 하는 용어와 한나라 이후에 시대에 한 500년 지나가서 기라고 하는 문자와 후세의 금원 시대 이후에 기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각각의 그 사람마다 자기가 무슨 책을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기는 이거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는 외부로는 천상지형으로, 그러니까 천지의 그 형상에 두루 흐르고, 안으로는, 이렇게, 왜? 네, 안으로는 우리 오장육부에 관통한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저는 그, 저항이 없다고 봅니다. 혹은, 기를 가지고서, 아, 이것은 정신의 움직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로서, 아, 이것은 모든 만상, 현상의 근원이다. 이와 같이 다 문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충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송나라에 이르러서, 송나라는 그야말로 그 주자 철학의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송대의 성리학에 이르러서 기이론론이 비로소 대두가 되었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송대를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서 기존의 그러한 학술 체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기이론론이 뭐냐?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가 만상이 되는 원인이며, 만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만상이 일기의 움직임이 되는 이유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곧 하나의 기가 만상으로 즉, 하나의 기가 만상으로 나뉘어지고, 또 만상이 하나의 일기로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대 이전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동의보감을 배우던 의학인문을 배우던 금원사학을 배우면은 각각의 문헌에 나타나는 이 기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원 시대 이후의 학설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기가 만상이 되기도 하고 만상이 결국은 알고 보면은 하나의 기의 변화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물질 세계, 현상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에서 봤으면은 이와 같은 물이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기가 있으니, 요거는 현상에 나타난 물질 세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 비패, 신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간신, 비패, 신의 기가 있으며, 또 반대 입장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그 현상의 이 물질계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후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은 병인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라면은 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병인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증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기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는 이와 같은 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신비패신의 기가 있어야만이 간신비패신이라고 하는 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이와 같은 기를 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가 있어야지 이와 같은 그 실질적인 현상에 그 물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해석하기에 있어서 문제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은 물체 현상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거죠. 아, 이와 같은 물이 나타난 걸 봐서는 이와 같은 기가 있겠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현상계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자, 무릇 일원에 제가 그렇죠. 기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 일원의 기가 나누어져서 간신, 비패, 신의 기가 되니 이것이 이른바 일기가 만상이 되는 이유이며 또 반대 입장에서 간신, 비패, 신 가운데에 간신, 비패, 신 가운데에 일원의 기가 그 사이로 또 주류 관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만상이 일기가 되는 이유이다. 예. 이거는 뭐 그냥 그 해석학적인 그런 거니까 제가 이것을 뭐 맞다.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송대 성리학이 나옴으로써 이와 같은 그 관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뭐 이것이 맞다. 그러다 하기 전에 이와 같은 개념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인체의 어떤 그 유기체, 이론적 유기체의 그 관점을 이 사람들은 그 발견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면은 그 물이, 그러니까 어떠한 물이, 물체, 현상이 그 물체가 된 이유는 그 물체 때문에가 아니고 그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 물이라든가 피라든가 간심이 수, 혈, 간심이 되는 이유는 그 수, 혈, 간심의 기 때문이니. 예, 이럴 때는 뭐뭐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가 없으면, 이 기가 없으면, 천지 생물도, 요거는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천지 생물도 마침내 고목 사회가 된다. 예, 고목 사회도 유명한 말이거든요. 마른 나무와 죽은 재, 재가 된다. 기가 없으면은, 천지 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용어도 주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성리학자들이 천지 생물지심, 천지는 물을 생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 인으로 해석한 거예요. 공자의 인을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나온 새로운 그 개념의 그러한 그 용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인이다. 인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인을 아주 철학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해석한 거죠. 굉장히 멋있죠. 예, 공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인을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극복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천지의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고목사회는 장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장자에서는 고목사회를 굉장히 도가 뛰어난 사람들, 육체가 고목과 같고,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거는 불에 타고 남은 재죠. 이것은 어떠한 희노애락의 자기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거의 장자에 따르면 성인의 경지예요. 성인의 경지. 예. 굉장히 높은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마른 나무와 죽은 재가 된다. 천지 생물도 이와 같은 기가 없으면은. 그러나 천지간에 이와 같은 물이 있고 이와 같은 기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목 사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고목 사회의 기가 있다.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유곡 선생 제자 가운데 한 분이 그 사회도 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곡 선생이 기가 없는 건 없다. 다 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잿가루를 눈에 집어넣으면 눈이 따갑고 깜빡거리는 바로 그것이 사회의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지나친 표현, 약간 억측도 있지만은 이 전제 조건, 죽은 나뭇가지와 죽은 나무와 죽은 잿가루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바로 기는 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을 갖춘 사람은 지식인은 물을 생하는 길을 기라고 말하지 사회와 같은 길을 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자는 물을 생하는 생물지기를 기라고 말하지 죽은 기, 사회와 같은 기를 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기가 아님이 없지만 우리가 말하고 하는 하려고 하는 것은 생물지기를 기라고 한다. 기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학술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뤘던 어떤 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술의 두뇌다. 기라고 하는 그 용어는 두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술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능히 우리 학술의 깊은 세계를 터득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기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 학술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소문과 영초, 내경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를 논하는 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 이거부터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니까. 기에 대한 개념을 자기 방식대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에 있어서 각각 자기가 들은 바를 따라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세계를 가지고 기는 뭐다 뭐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에 대한 어떤 그 해석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나름 억측해가지고 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이죠. 초월적으로 기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에 조금씩 다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초월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모. 제가 그 허사에서들이 하모라고 하는 건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해가지고 불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또 어떤 사람들은 증거에 의해 가지고서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는 에너지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가 다음 장에 기화로 내가지고, 예, 그거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또 어떤 경우는 글자를 파자 시켜가지고 요 기를 보면은 요 쌀미자가 있잖아요. 예, 요 쌀미를 취해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는 밥을 먹어야지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거는 다소
조금 이것도 조금 억지는 있지만 뭐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심하게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해석들이 다 가능을 하니까.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죠. 어떤 그 증거로 인해 가지고서 예, 취할 만한 게 있다. 물론 에너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가 비록 일문이죠. 아니, 기에 대한 해석은 시대나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지만, 기라고 하는 물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야, 하나. 그런데 기를 논하되 실체에서 증거를 하지 않고, 아니,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서 앞서서 제가 설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 기의 단서를 마침내 우리가 예측할 수 못하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모두 기자. 제가 그랬죠. 기의 뜻이 아니라 기라고 하는 글자의 어원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사단들이다. 기는 기수일물이죠. 기는 하나의 물건인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전부 다 변해지는 거예요. 왜? 이거를 결국은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자라고 하는 어원, 그러니까 문자죠. 문자학이죠. 일종의. 제가 그랬잖아요. 문자는 기본이라고. 예전 사람이 원래 기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들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대체로, 대범, 대체로, 문자의 어원은, 근원은 사실의 근거에서 그 이름을 지은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상의 어떠한 실체적인 물질을 근거해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 고대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추상적으로 어떠한 그 추상으로 뭐야 추상적인 물질에다가 한게 아니라 실제하고 누구나 경험되어지고는 그러한 사실을 근거를 해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서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거는 외워야 된다고. 이건 유명한 그 명대 학자가 얘기한 건데, 제가 이름을 좀 잊어버렸어요. 장학성인가? 잊어버렸어요. 진나라, 한나라, 이전. 그러니까 고대죠. 그러니까 요거는 고대를 말하는 거예요. 요때는 이미 중세를 말하는 거고. 중국 고대 시대는, 그러니까 전국 시대, 한나라, 진나라, 전국 시대에는 일찍이 실이죠. 실사를 떠나서 이치를 말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그 고대의 그 문헌을 의식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는 않더라도 그냥 원래는 본래는 실체적인 일을 떠나서 이치를 말하지 않았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실체적인 것, 사물, 현상, 물건을 근거로 해서 말했다라는 거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진 시대 이후로 제가 그랬잖아요. 위진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황노 사상도 말기로 들어가고 일종의 도교 사상, 도교라 그랬잖아요. 도교, 도가도 아니고 도교. 도교하면서 이게 현학, 사면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주역. 장자, 노자를 숭상시 여기는 그와 같은 사조가 발생이 되면서, 비로소, 요거는 제가 말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비로소 이치를, 사를, 그 사를, 이를 떠나서 이치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그 문화 세계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도 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교의 현학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서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고 관념적인 거 제가 자서 할 때도 매일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 이 위진 시대의
중경선쟁 사후에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사상이 무려 수백 년간, 물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극성을 부린 것. 중국 철학에서 극성은 한 500년 가요. 이와 같은 그 사조가. 그러니까 이 뒤로 오면서 제가 만류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만류 문자예요. 실체에서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을 떠나서 이치를 말하기 시작했다.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추상적 개념으로 변화됐다. 본래는 그 물에서 구체적인 물건이죠. 구체적인 사물을 증거로 해서 이름과 실체가 서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불하고 하는 거 뭐냐면은 그 옛날에 제후가 지금이야 임명장을 주고 뭐다 이렇게 얼굴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어느 뭐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강원도로 이래서 뭐 관찰사를 보낸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부가. 근데 고대 시대에 때는 이와 같은 옥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갈라서, 요거는 왕부에 가져가고, 요거는 거기에 파견 나가는 신하가 가져가요. 이게 부예요. 이게 딱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딱 들어맞는데, 점차적으로 그 물보다 과장되어서 이름과 실체가 서로 등지기 시작해요.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물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과장됐다고, 이건 완전 초월해버린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무실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명실상부도 쓰고 이런 말도 쓰고 같이 이제 한자리만 이건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제가 조금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의학, 그 학술 문자 가운데 문자, 어떤 그 뜻이 말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문자.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음양이라고 하는 문자도 양이라고 하는 문자도 전국 시대에서 음양이라는 말,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기후예요, 기후. 기후를 나타내는 정도예요. 이것이 한나라 들어오면서 나중에 가면서 모든 것이 음양의 논리로 말해졌듯이 원래는 요거는 깃발이에요. 깃발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국 시대인가? 그 전인가? 비가 올것 같으면 아침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것 같다 그러면은 깃발을 내려요. 그리고 날씨가 좋다 그러면 깃발을 올려요. 거기서 음양이란 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없죠. 음양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한의학적 용어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전쟁이라든가 또는 집질대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기본 개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은 있는데 그 실체를 잊어버린 것, 문자 중에 기와 같은 게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그 초기에 그 고대 사람들이 말하는 기는 사실에 근거해서 글자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럼 기는 어느 물건에 과연 증거로 했는가? 천지 만물 중에서 그것은 오직 수에서
증거로 삼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는 수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이거를 쓰는 데서 기는 수다. 이거 같은 걸. 네. 근데 그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한의사 사회에서 제가 뭐 어차피 칭찬 들으려고 이 글을 쓴건 아니니까 이건 제 주장이니까 어쨌든 간에 꼭 저만 주장한 건 아니에요. 예, 다른 분도 이렇게 얘기한 분도 덜어 있어요. 그 물론 한의사는 아니지만은 그 기는 수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기와 수는 서로 대응해서 썼다 한나라 이전에는 예, 그런 말을 한 분들도 있어요. 그는 많은 논문에서도 문헌학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수에서 증거를 찾았다. 그 근거를 제가 대야죠. 제가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면은 그거는 안 되죠. 예, 반드시 어떠한 것을 증거주의, 문자도 마찬가지로, 각골 문자를 근거로 해서 보면은, 기, 걸, 자는 모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그 PPT를 작성해서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세 개가. 요거의 그 상형 문자예요. 이거에 대한 상형 문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이 글자가 뭐냐. 안개가 흘러가는 모양. 물이 증발하는 모양. 호흡에 나타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목욕탕을 표시하잖아요. 이게 상형 문자예요, 이것도.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대충 보면은, 아, 이거 김이 올라가는 거니까 목욕탕에 난거 알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 모양, 안개 같은 거, 구름 같은 거. 이건 뭐냐, 결국은. 수류지상. 기는 뭐냐? 물이 흘러가는 상이다. 글자에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멋진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설의 문자에서는 요거는 한나라 때 제가 그 어디서 앞에 부분에서 이거를 설명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누구더라?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거 유명한 자전의 일종의 그 자전인데 그 갑골문이라든가 글자의 어원이라든가 이것 전부 다한 거예요. 한나라 때 학자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거기 그 설문 해자에 근거해서 고찰하면은 기는 운기며 운기에 대한 상형이다. 운기에 대한 상형이다. 이렇게. 이거에 대한 상향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또한 수류지상이니 기는 수에서 증거를 찾은 것이 마땅하다. 다소 기가 기는 수다. 이거는 제가 아주 뭐, 비판을 받더라도 강하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는 제 뜻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비판 받더라도 이거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근거도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뒷장에서도 내일 강의할 그 장과 그 뒤에 기화론, 심지어는 나가면서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이것이 저는 핵심 사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현상을 통해 수와 기가 동체이며 하나의 몸뚱아리인데 이름이 다른 것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동체이며 수와 기는
동체이명이다. 똑같은 하나의 몸뚱아리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파격적이죠. 예. 기는수다.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